제 발걸음이 즐거워 보이나요? 딱 지금이 제철인 부여 별미를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백제 의자왕께서 즐겨 드셨다는 음식 중에 하나, 우여. 야, 요즘 이거 우여 회를 좀 맛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아온대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무슨 특별한 맛이 있는지. 우여 회를 찾아서 저도 한번 맛보러 가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물어 찾아간 우여의 맛집. 무엇보다 정갈하게 차려지는 밥상을 보니까 하나하나 다 특별해 보이는데요.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 우여회가 등장했습니다. 우여라는 게 뭐예요? 생선이야, 고기야, 물고기 뭐예요? 원래 바다 생선이 민물로 산란하러 올라와서 강에서 잡히는 고기인데 지금은 하구둑이 막혀가지고 백마강에서는 안 잡히고요. 어디 잡혀? 군산이나 뭐 요 강 근처에 그런 데서 잡혀. 우여 말고 또 다른 말도 있잖아요. 뭐라고 또 해? 뭐 우모라고도 하고 의여라고 하거든요. 의로운 고기라서 의여라고 하는데. 우여회 무침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싱싱한 우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이 고추장, 다진 마늘 등 가진 재료를 넣어가지고 양념을 합니다. 거기에 향과 식감을 더해줄 미나리와 오이를 아낌없이 넣어 골고루 버무려주는 게 포인트. 옛날엔 임금님만 먹었고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다는 우여의 무침. 봄이 가기 전에 맛보면 좋을 별미예요. 와. 뼈채 먹는 생선인데요. 뼈가 그렇게 씹히지 않죠. 그리고 이 고기는 결 반대 방향으로 고기를 쓸어요. 쓸 때. 왜 고기를 쓸을 때 이렇게 쓸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눕혀놓고 결 반대 방향으로 해서 뼈가 안 씹히는 거예요. 뼈가 안 씹히네? 네. 오, 먹을만한데? 네. 근데 하나님 이거 몇 대째 하시는 것 같아? 몇 년 됐어? 제가 이제 2대고요. 친정 엄마가 1대, 제가 2대. 그리고 이제 아들이 덮밥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저는 장어 구이, 고추장 양념 구이를 했는데 오늘 이따가 덮밥 좀 한번 드려보려고요. 그래요? 보시라고. 예. 네, 장어 이제 아들이 부여가 장어 드려보네요. 그렇죠. 원래 이거는 계절 음식이라 5월 말 되면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저희 집은 원래 장어 집이에요.